네, 안녕하세요. 보컬 브리즈, 네, 브리즈 코리아입니다. 저희 브리즈 코리아는 기존에 디프 코리아 상호에서 디프 코리아 상호를 과감하게 버리고 브리즈 코리아로 상호를 변경하게 되었고요. 지금 저희가 시공하고 있는 차량은 MQ4 하이브리드 모델 소렌토 신형이죠. MQ4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 PPF 필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공되고 있는 거는요, 실속 패키지, 네, 실속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본네트와 그다음에 생활보호 패키지 5종 이렇게 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 차에 시공될 실속 패키지는 일단 가격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본네트의 시공 가격이 80만원이에요 그리고 생활보호 패키지 네, 5종이 35만원입니다. 요거를 두 개를 더하면 115만원이죠. 근데 요거를 실속 패키지로 하시게 되면 100만원에 15만원이 할인이 되는 거죠. 15만원 할인돼서 100만원에 시공이 되고요. 지금 시공되고 있는 이 필름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계 특허를 받은 나노퓨전 PPF 필름입니다. 나노퓨전 PPF 필름의 특징, 장점, 엄청나게 많은 장점들이 있죠. 장점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영상을 많이 올렸어요. 이 나노퓨전 필름의 장점에 대해서. 자, 이 필름의 장점은 내구성이에요. 내구성. 그리고 황변이 없죠. 황변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초저황변. 네, 무황변이라는 필름은 없어요. 네, 초저황변. 그리고 내구성이 얼마나 좋냐면 기존의 PPF 필름들, 시중에 있는 모든 필름들 여름철에 고속주행을 하시면 날파리가 터질 거예요. 날파리가 터지고 나서 며칠 지나면은 이게 박혀버립니다. 클리어에. 하지만 이 나노퓨전 PPF 필름은 박히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이 표면에 방우력, 그리고 이물질이 고착하는 거를 방어하는 이 방어력, 이런 내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 PPF 필름은 단순하게 이 필름 표면의 스크래치 복원력, 그리고 뭐 많이 홍보하는 게 뭐 그런 거죠. 발수력, 필름 표면의 발수력과 스크래치가 복원되는 복원력, 이런 거를 많이 홍보하는데 요즘 그 이거 두 가지 안 되는 필름은 없어요. 예, 그런 필름은 없습니다. 아무리 싼 필름도요, 요즘은 기본적으로 스크래치 복원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크래치 복원과 필름 표면의 초발수 안 되는 필름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바로 내구성이에요. 내구성. 내구성이 제일 중요해요. 자, 지금 보시면은 필름 위에 이렇게 발수가 나오는 거. 예. 네. 완전히 초발수가 나오죠. 자, 이런 발수력은요, 그냥 어떤 PPF든지 다 돼요, 요즘은. 그래서 발수와 스크래치 복원력이 되는 거를 갖다가 홍보하는 필름은 이제, 좀 거르셔도 돼요. 그런 필름은 어떤 제품이든 다 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내구성입니다, 내구성. 황변이 얼마나 없고, 그 다음에, 필름 표면에 각종 이물질, 오염물질 이런 것들이 고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자, 실속 패키지 본네트와 더불어서 헤드라이트, 그 다음에 도어 컵, 도어 엣지, 지금 시공하고 있는 도어 엣지, 그 다음에 도어 컵. 지금 도어 엣지 보시면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시공이 되었죠. 그리고 도어 컵과 도어 엣지 주유구, 뒷범퍼 리드, 자, 이렇게 시공이 됩니다. 생활보호 패키지 5종의 본네트. 자,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뒷범퍼 리드, 자,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뒷범퍼 리드 이렇게 해서 실속 패키지로 시공을 하시면
15만원 할인된 금액으로 시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쏘렌토 MQ4 하이브리드 모델 PPF 시공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지금 이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고 PPF 필름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되는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구성입니다. 내구성, 황변, 황변이 얼마나 늦게 오는지, 그리고 내구성이 얼마나 좋은지. 자, 나노퓨전 세계 특허 받은 나노퓨전 PPF 필름, 이 표면은 열렸습니다. 자, 지금 방금 보신 대로 필름 시공이 되는 시간, 본네트 같은 경우는 약 10분 안에 끝납니다. 필름을 붙이는 건 금방 해요. 하지만 마무리가 제일 중요하죠. 마무리, 필름이 뜨지 않게 안쪽으로 말아 넣어서 마무리 어떻게 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자, 저희 딥코리아, 기존의 딥코리아 매장에서 브리즈 코리아로 변경이 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저희 브리즈 코리아는 다 똑같이 나노퓨전 PPF 필름만 취급을 하고 있어요. 나노퓨전 PPF 필름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계 특허 받은 필름입니다. 자, 브리즈 코리아 전국 통화번호 1688-2526이고요. 이 무료 전화예요. 전화 거시면 멘트에 따라서 가까운 지역이나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번호를 누르시면은 해당 프로샵으로 바로 연결이 되고요. 상담 및 예약, 그리고 문의 다 무료로 통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계 특허 받은 나노퓨전 PPF 필름. 자, 이렇게 실속 패키지로 시공을 받으시면 더욱 저렴하게 시공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분들이 많이 문의하시는 게 뭐냐면, 범퍼 시공과 본네트 시공 중에 어떤 걸 하는 게 좋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범퍼 시공하고 본네트 시공은 둘 중에 뭘 하실 거냐 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본네트를 하시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범퍼 같은 경우는 사고율이 높아요. 사실 범퍼 교체 안 한 차량, 예를 들어서 신차를 구입해서 4년 5년 탔는데 범퍼를 교체를 안 했거나 범퍼를 재도색을 안 한 차량은 정말 보기 드뭅니다. 그만큼 잦은 사고가 많은 게 앞범퍼예요. PPF 해놓고 범퍼 사고 나서 교체하거나 재도색 하게 되면은 필름 다 떼어내야 됩니다. 아깝잖아요. 하지만 큰 사고가 아닌 이상은 본네트 같은 경우는 재도색을 하거나 본네트 교체하는 일은 거의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네트를 추천드리는 거고, 앞범퍼는 스톤칩, 돌이 맞아서 도장이 까져도 녹이 안 나요. 재질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하지만 본네트 같은 경우는 돌이 맞거나 도장이 까져서 상처가 나게 되면 녹이 나죠. 그리고 굉장히 보기도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퍼보다는 본네트가 중요하고요. 만약에 두 개를 같이 하신다고 하면은 범퍼를 통으로 하시는 것보다 이 코너 부위, 앞범퍼 같은 경우에 이 코너 부위, 자, 이렇게 이쪽 코너 부위만 따로 하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50% 이상 그 범퍼 통째로 했을 때 한 80만원 금액이 나오는데, 이거 코너만 하실 경우에 약 30에서 40만원 정도로 시공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시공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브리즈 코리아 지금 실속 패키지, 본네트의 생활보호 패키지인데, 실속 패키지 2번을 보시면 본네트의 생활보호 패키지 5종, 그리고 앞범퍼 코너, 이렇게 해서 130만원입니다. 패키지로 그렇게 해서 시공하신다면 훨씬 더 저렴하게 시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필름, 제일 중요한 게 필름이죠. 자, 브리즈 코리아의 자랑, 저희 한국 브리즈 코리아가 한국 공식 수입원이에요. 세계 특허받은 유일한 나노퓨전 PPF 필름. 자,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필름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되는지, 그리고 시공을 어떻게 받으시면은 좀 더 저렴하게 시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저희 브리즈 코리아 PPF, 나노퓨전 PPF 필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저희가 매일매일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저희가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브리즈 코리아였고요. 고퀄 브리즈, 네, 브리즈 코리아였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